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월 30일 사순 제4주간 수요일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호승 시인이 봄길이라는 시에서 노래한 것처럼 모두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라도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릴 때 그 사람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발걸음이 닿는 모든 길을 봄길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곳에서 스스로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희망을 이웃과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며 이 세상을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고 계시기에 예수님도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는 길이 되고 희망이 끝나는 곳에서는 희망이 되어 세상을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슬픔 앞에서 나 혼자 노력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지는 않았나요? 서울대교구 노동준 안토니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